저도 거실에서 그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처음에는 야, 이게 뭐지? 그래서 화면의 크기를 계속 늘려왔어요. 근데 결국은 똑같이 앞으로 가게 되더라. 안 보여요, 이제. 정말 실명 연습이라는 말 자체가 난 너무 속상한 것 같아. 백내장 초기에는 사실 노안하고 증상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서 쉽게 알아채기가 힘들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백내장입니다라고 진단을 받으면 사실 좀 많이 놀라시거든요. 눈이 더 나빠져서 완전히 깜깜하게 안 보이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들도 하세요. 저는 그거 상상하기도 싫고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저분은 또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도 안구건조증이 있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잖아요. 백내장 수술 이후에 가장 흔한 합병증이 안구건조증이에요. 아, 합병증이야. 수술 직후에 관리하셔야 되는 거는 안약을 먼저 잘 넣으시는 거예요. 네. 안약 넣어보세요. 그럼 보통 어떻게 넣으시나요? 안약 이렇게 넣었을 하죠. 때,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넣으시죠? 네. 그렇게 넣다 보면은 눈을 누르기가 쉬워요. 맞아. 그렇죠. 예. 그래서 수술한 눈 절대 누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는 특히 조심해서 안약을 넣으셔야 됩니다. 아래쪽 눈꺼풀을 당기면서 위쪽을 살짝 보시면은 아래쪽에 흰자위가 생기죠? 거기다가 한 방울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시야 혼탁은 물론 더 나아가 실명까지 유발하는 질병, 백내장. 자외선과 외상, 노화에 의해 고통받는 우리의 눈. 시기만 다를 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백내장. 백내장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단한 가지 방법.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는 수술. 그렇다면 백내장 수술은 빨리 해야 할까? 천천히 해야 할까? 오늘의 토론 주제는 백내장의 위협에서 벗어나라. 예, 입니다. 좋아요. 불편을 느끼기 시작할 때 바로 수술을 받을 것인지 생각이 각자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할게요. 저는 그냥 백내장은 누구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굳이 수술을 급하게 서두르니 그냥 조금 더 이거를 잘제 눈을 관리해서 버틸 수 있으면 버티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어요. 이거는 불편을 겪어본 사람들은 저기서 뭐 조금 더 쓰고 있다가 하고 뭐 그런 그래. 얘기를 하는데 당장 불편해 본 사람들은 앞이 안 보이고 힘든데 무슨 기다릴 시간이 어딨어? 당장 해야지. 그건 성질이 급해서 그런 거야. 상훈아,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예민하고. 조금만 있나 참아봐. 근데 봐봐, 이게 그렇지. 어떤 일상적인 불편함이다. 그냥 단순히 그 정도인데 이건 병이야. 병은 키우는 거 그럼 아니랬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야?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안 보인다고 지금. 아니, 선생님, 제가 라식 수술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눈이 나빴기 때문에. 근데 주위에 이제 그 라식 수술이라는 게 시작되고 나서부터 막 우후죽순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한 사람들이 부작용이 많더라고. 초창기에 했던 분들이.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느꼈지. 아, 이게 좀 기다려야 된다. 스스로 조금 그게 안 보이고 뭔가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생활은 어차피 사는 게 불편해. 사는 건다 전쟁이야. 전부 불편해. 아니야. 라식 수술 내가 하기 전에 눈이 얼마나 나빴냐면 책을 이렇게 봐야 될 정도로 마이너스 6.25 난시였어. 아이를 낳으러 갔는데 이걸 렌즈를 다 빼야 된다는 거야. 빼고 아이를 낳고 했는데 아이의 탄생 순간 애를 못본 거야. 아니, 안경을 쓰면 될거 아닙니까? 그 안경을 바로 못 꼈다고, 그때. 아니, 그냥 안경 준비하고 끼셔야죠, 그 찰나의 순간을. 내가 말한 거 그러니까 결국은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내가 누려야 될 삶을 조금 더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